낮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. 투자의 기술로 넘어가겠습니다. 토마토 투자클럽의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마제스터입니다. 네, 오늘 좀 해주실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의 주제 네. 알려주시죠. 자, 오늘 주제가 IRA 폐지 계획, 그리고 전기전자, 코스닥 과매도. 자, 여기에 대한 키워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이 IRA 폐지 계획 이 뉴스가 2차전지 종목뿐만 아니라 현재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뉴스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많이들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. 전문가님 시각은 좀 어떠세요? 네, 자 지금 IRA 폐지 계획으로 2차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많이 좀 힘드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. 예, 근데 제가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. 자, 일단 먼저 지수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오늘 어제 선물 지수가 이제 316개 저점을 지금 살짝 이탈시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수급 동향들을 봤을 때는 외인들이 시장에 참여를 전혀 지금 하지 않다 보니 그리고 매도 포지션도 그렇게 크질 않아요. 근데 매수 수세가 없다 보니 이렇게 좀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실질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을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. 자, 코스피를 보면 지금 2,400포인트가 좀 깨졌어요.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들이 22,000포인트가 좀 이탈된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지금 670포인트까지 빠지면서 이 과매도 국면은 저는 뭐 거의 99%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. 예,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. 낙폭과대 쪽을 지금 팔고 지금이라도 이제, 매도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, 지금 조금 더 이제 손실분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좀 버텨야 되느냐. 자,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어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예, 삼성전자를 먼저 낙폭과대 섹터를 보면 지금 2차 전지 반도체 AI인데요. 지금 보면 이제 그 삼성전자가 사실 그 칩스프 관련해서 상당히 어떤 위축된 모습들을 보였지만 이게 어떤 이슈가 부각되는 시점에서는 예, 이제 매도가 조금 더 과한 구간은 분명히 있습니다. 하지만 삼성전자가 오늘 반등의 자리에 나타나는 건 이게 중장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뭐 이게 뭐 전고점까지 간다 이거는 안 되는 얘기이고요. 이제 과매도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낙폭과대도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저는 분명히 나온다라 보고 있고요. 하지만 지금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힘듭니다. 그러니까 즉 포커스를 포인트를 낙폭과대 쪽에서의 포인트를 잡으면 우리 시청자분들 좀 이해하기 좀 편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AI 관련해서도 전일 한글과 컴퓨터가 지금 올라왔고 오늘도 좀 올라오고 하지만 이게 종목별로 순환이 나옵니다.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뭐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 이런 그 저점이 깨지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구간들을 주목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을 필두로 지금 올리는 게 뭐냐면 시총이 큰 종목들은 그 시장과 연동이 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올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 타이밍을 조금 늦게 잡아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그 이외에 뭐 AI 반도체 종목들이 순환매 나타나면서 올라오고요. 그리고 가장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2차전지 쪽에서 좀 많이 좀 힘드실 거라 보고 있고 뭐 제가 이제 2차전지 주로 했기 때문에 좀 손실 부분이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이제 포기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버티기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민을 좀 하는 타이밍인데요. 제가 최근에 이제 연속적으로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시장 전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마제 신호에서 지금 오늘 종목 수가 214종목이 뜨거든요.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도 떴고요. 그리고 지금은 2차전지주들이 많이 뜹니다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IRA 폐지 법 그 계획을 뭐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. 그죠? 예,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과한 매도가 나오지 않겠느냐, 과한 하락이 되지 않느냐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뭐 지금 구간에서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
뭐 오히려 이제 불신이 좀 쌓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 산업 자체가 지금 양극재뿐만 아닌 지금 어제 뭐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동시효과에 이제 급등을 만들어내는 모습이었는데 예 그리고 오늘 좀 빠졌습니다. 오늘 뭐 10% 하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가 상당히 큰 그 어떤 그 고비의 자리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들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셀단에서도 보면 자 LG 솔루션이 예 그냥 박스 하단에 위치해 있는 자리이고 그리고 삼성 SDI가 저점이 깨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제 24만 원까지 좀 내려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. 우리 국내 시장에서 반도체와 예, 2차 전지가 못 가면 전기전자 업종들이 못 가면요. 시장은 갈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지금이라도 포기를 해야 될 것이냐를 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. 이게 이제 제가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이제 낙폭과대 메리트로 이제 올라옵니다.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 좀 악재가 이제 소멸되는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2차 전지도 오늘 좀 많이 좀 힘든 구간입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그 AMPC에 관련해서 예 어느 정도 좀 실적에 영향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 조금 지금 구간에서는 좀 버티기를 좀 하면서 대응을 좀 하고 제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. 좀 오늘 자리에서 좀 과한 매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먼저 온라인 공개 방송 하시죠? 네. 예. 오늘 공개 방송도 4시부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. 어디에서 좀 볼 수 있는지 간략하게만 알려주세요. 네. 자, 오늘 제가 개인 유튜브 채널입니다. 마제스토 TV에서 오후 4시에 예. 그 시장 전략에 대해서 그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. 많은 참여하셔서 제가 시장에 대한 또 명확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오후 4시에 개인 유튜브 채널 마제스토 TV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 마제스토. 이렇게 마제스토 전문가, 물론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비를 맞고는 있는데, 여러분들과 같이 또 비를 맞으면서 이 고생을 하면서 또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피하지 않고 또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.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,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.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. 오후 4시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. 마제스터 TV 들어가 보시면 볼 수 있고요. 지수 급락 곧 끝난다. 시장 대응 전략 3탄으로 오늘 준비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현재 시장 상황이요. 유가증권 시장이 한 1%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약세권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코스닥은 1.21% 정도 밀려 내려가네요. 특히나 장 초반에 현물시장은 외국인이 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외국인이 거의 뭐 천억 가깝게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. 장 초반에 20분만 사다가 현재는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이거든요. 이렇게 되면서 지수가 다시금 유가증권시장 2,400선을 이탈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환율을 전달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환율도 좀 잠시 보자면은 원달러 환율이 요즘 들어서는 계속해서 1,400원 선 위에서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현재도 4원 90전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1,407원 85원권을 기록하면서 오름세 어제 이어 오늘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투자의 기술 배워봤습니다.